내 일은 안전! 전도 조심하세요. 전도,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하면 엎어져서 넘어지는 건데요. 사람이 바닥이나 다른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거나 물이나 이물질 등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미끄러지는 것을 뜻합니다. 또 물체가 외부 영향 등으로 쓰러지는 경우도 전도라고 하는데요. 무엇이든 넘어져 엎어지는 걸 전도라고 합니다. 오늘은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람 넘어짐, 장비 넘어짐 사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전도 사고는 얼마나 많이 발생할까요? 연평균 건설업 전도재해는 약 4,000건 발생합니다. 전도가 21%, 추락이 16%, 끼임이 14%로 유형별로 보면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합니다. 넘어지는 사고로 연평균 4명에서 5명이 사망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넘어지는 주요 원인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혹시 길을 걷다가 바닥에 놓여져 있는 물체나 장애물을 보지 못해 넘어져 본 적 있으세요? 이처럼 현장의 이동 통로와 같은 장소에서 장애물이나 간선물로 인해 넘어지는 경우가 바로 첫 번째 원인입니다. 두 번째, 발판이나 계단 이동 중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말 비계를 올라가다가 혹은 내려오다가 발이 미끌리거나 헛디뎌 중심을 잃고 넘어지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세 번째, 전방주시 미흡입니다. 혹시 걸어다니면서 스마트폰 사용하시나요?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주변 상황에 대해 인지하는 능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평소 시야각이 120에서 150도였다면 스마트폰 사용 시에는 10에서 20도로 확 줄어드는데요. 이렇게 시야각이 좁아질 뿐만 아니라 차량 소리를 인지하는 거리도 14.4m에서 5.5에서 7.2m로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에 교통사고의 위험도 커져서 이동 중 스마트폰 사용은 정말 위험합니다. 그렇다면 실제 사람이 넘어져서 일어난 사고를 알아볼까요? 먼저 슬래브 단차가 있는 곳을 이동하던 중 일어난 전도 사고 사례입니다. 근로자가 슬래브 단부차가 있는 곳을 오르던 중 미끄러져 돌출된 철근의 오른쪽 겨드랑이를 17cm 정도 찔렸는데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과다 출혈로 사망하고야 말았습니다. 미끄러질 위험이 높은 현장에 넘어짐 방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사고의 원인이었는데요. 다음은 사다리를 이용한 도장 작업 중 사다리 전도 사고 사례입니다. 근로자가 철골 기둥 및 보위, 도장 작업을 하기 위해 6.9m 높이의 사다리를 철골보에 걸쳐놓고 이 사다리를 발판 삼아 도장 작업을 하던 중 사다리가 전도돼 지상 5m 높이에서 떨어져 사망했습니다. 이 사고는 이동 통로인 사다리를 작업 발판으로 사용해 벌어진 사고입니다. 사람이 넘어지는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장 바닥에 있는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전선은 바닥에서 띄우고 자재는 이동 통로가 아닌 사전에 계획된 장소에 적재해야 합니다. 나와 동료를 위해 자재는 구획하여 정리하여 안전 통로를 확보하고 안전 통로가 아닌 곳으로는 통행하지 않도록 하자고요. 또 바닥 특성에 적합한 미끄럼 방지 안전화를 착용해야 합니다. 안전보호구 착용, 기본 중에 기본이죠. 그리고 주변 상황을 인지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계단이나 경사면에서 발생하는 전도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조명을 설치해 밝은 곳에서 작업하고 어두운 곳에서 작업할 때는 조명기구를 휴대해야 합니다. 계단을 이용할 때는 항상 안전난간을 잡고 이동하는 거 잊지 마세요. 전도재해를 막기 위해서는 미끄럼 위험 요인을 발견하면 내가 먼저 정리하고 청소하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넘어지는 건 사람뿐만 아니죠. 물체나 장비도 넘어져서 큰 사고를 일으키는데요. 물체와 장비는 왜 넘어질까요? 한 현장에서는 자재를 불안전하게 기대어 두었다가 넘어져서 지나가던 근로자가 다치기도 했었는데요. 이처럼 기대어 놓았던 물체가 넘어지는 경우입니다. 또는 불안전한 상태의 장비가 작업 중 넘어지는 경우입니다. 그 중에서도 장비가 넘어지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 안전 작업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인데요. 양중 능력을 초과하여 작업하는 경우, 지반이 불안정한 사면에서 작업하는 경우, 아웃트리거를 끝까지 확장하지 않고 작업하는 경우 등 대부분 장비 사용 안전 기준을 지키지 않아서 사고가 발생합니다.
장비가 넘어져 일어난 사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현장에서 발생한 장비 사고 사례를 통해 안전작업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굴착기로 양중작업 중 전도된 사례인데요. 경사지에서 굴착기로 가설 방음벽을 아래로 옮기기 위해 들어서 붐을 회전하던 중 운전석 반대편 옆으로 넘어진 사고입니다.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은 먼저 경사면에서 작업을 하여 편하중, 즉 하중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중심을 잃고 넘어진 겁니다. 또 브레이커를 떼지 않고 양중작업을 진행해 하중이 증가한 게 원인이었는데요. 보시는 표와 같이 장비는 장비마다 물체를 들어올릴 수 있는 능력, 즉 양중 능력을 볼 수 있는 인양 하중표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흔히 바가지라고 부르죠. 버킷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두 경우에 따라 양중 능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버킷이나 브레이커를 부착한 경우라면 추가로 양중할 수 있는 무게가 줄어들겠죠. 두 번째 사고 사례를 보겠습니다. 연약지반에서 이동 중 굴착기가 전도된 사고인데요. 배수지가 주변에 있는 연약지반인데 이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하고 작업하던 중 발생한 사고입니다. 굴착기 사고 마지막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양중물을 들고 우측으로 회전하던 중 넘어진 사고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굴착기는 버킷을 달고 있는 경우와 아닌 경우 양중 능력이 달라지는데 작업 방향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전방 작업 대비 측면 작업의 경우 양중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따라서 작업 전 매뉴얼을 확인하고 양중 능력을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크레인 사고 사례를 보겠습니다. 크레인 전도 사고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인 아웃트리거를 미확장해 작업한 경우인데요. 크레인과 같이 붐을 뻗고 작업하는 장비는 전부 넘어질 염려가 있습니다. 아웃트리거를 최대로 확장하고 안전핀을 잠금 위치에 고정해줘야 합니다. 앞서 소개한 사례에서 설명한 장비가 넘어지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첫째, 장비 사용 전에는 지반을 확인하고 연약 지반인 경우 철판을 설치하는 등 지반 보강을 해줘야 하고 경사로에서는 작업을 금지해야 합니다. 둘째, 양중 능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매뉴얼을 확인하여 양중 능력을 확인하고 양중 능력의 60%를 적용하여 작업해야 합니다. 버킷, 브레이커 등 추가 부착물은 제거 후 양중 작업을 진행하고 작업 상황을 고려하여 작업 방향도 확인해야겠죠? 셋째, 아웃트리거 확장 등 안전작업 기준 준수입니다. 작업 전 받침목을 설치 후 아웃트리거는 확장하고 안전핀을 고정한 후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장비 작업 전에 안전대책을 확인하고 작업하면 장비 넘어짐 사고는 발생하지 않겠죠? 작업 중 전도 사고는 어느 공정, 어느 순간에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통로를 지나다가 엎어져서 넘어질 수도 있고 엎어지는 장비에 깔릴 수도 있습니다. 순간순간 안전을 실천해야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돌다리도 두들겨 걷는다는 말처럼 또 조심조심해서 안전하게 일해요.